안녕하세요. 오늘 만들 요리는 깍두기예요. 근데 이거는 무로 만든 게 아니고 당근으로 만들었어요. 무를 구하기 힘든 곳에 사시거나 아니면은 처치해야 될 당근이 많을 때 만들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근은 좀 작게 썰어 주시는 게 좋아요. 우선 많고 많은 채소 중에서 왜 당근을 사용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김치는 발효식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발효를 할수 있는 박테리아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어떤 채소가 이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은 저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제 경험상 가장 발효가 잘 일어나는 채소가 무 그리고 쪽파였어요. 이걸로 미루어 봤을 때 땅에서 자란 채소에 발효를 하는 박테리아가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발효가 일어났고, 그리고 당근 맛은 거의 나지 않는 깍두기가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무로 만든 깍두기보다는 발효하는 데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렸어요. 저는 당근이 남아돌아서 당근으로 했는데요. 부유하신 분들은 인삼으로 하셔도 될것 같아요. 흙 속에서 자라는 채소들이 발효가 훨씬 잘 되는 게 확실해요. 그런데 다른 흙 속에서 자라는 채소들은 창백하잖아요. 대부분 흰색인데요. 당근은 너무나 화려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또 맛은 너무 없잖아요. 빨간색 채소 비트 아시죠? 비트도 색은 너무 예쁜데 맛은 없어요. 사람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은 무로 만드는 깍두기랑 똑같아요. 당근 1kg 기준으로 소금, 피쉬소스, 그리고 새우젓을 테이블스푼 하나씩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런데 무로 만든 깍두기에는 박테리아들 먹이로 설탕을 조금 넣어주잖아요. 근데 당근으로 만들 경우에는 안 넣어주셔도 돼요. 당근 자체에 당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찹쌀가루 테이블스푼 하나에 물을 그 10배, 150ml를 넣어주시고요. 풀을 써주세요. 풀은 사이드가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까지 쑤어주시면 되고요. 불을 끄고 좀 식혀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늘을 두세 쪽 다져서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쪽파가 있다면은 쪽파도 좀 넣어주세요. 근데 무 없는 곳에 사시는 분이 쪽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생략하셔도 돼요. 그리고 고춧가루는 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200ml를 넣어주는데요. 당근은 무처럼 물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는 테이블스푼 3개에서 4개 정도만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무로 만들 때랑 같은 양의 고춧가루를 넣었더니 너무 많아졌어요. 이렇게 잘 섞어주신 다음에 미지근하게 식은 찹쌀풀을 넣어주시고 섞어주시면 돼요. 당근은 다른 채소의 도움 없이 혼자서 발효를 할 수는 있는데요. 무처럼 많은 양의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발효 기간을 좀 늘리셔야 되는데요. 무로 만든 깍두기를 상온에서 이틀, 냉장고에서 일주일 동안 익히셨다면, 당근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상온에서 3일, 그리고 냉장고에서는 열흘 이상 익히셔야지 돼요. 그리고 얘도 저렇게 투명하면은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검정색 비닐봉투를 씌워서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이맛 궁금하시죠? 당근 맛은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발효가 됐어요. 작은 조각을 먹으면은 당근 맛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근데 커다란 조각을 먹었을 때는 다 먹은 다음에 끝자락에 이거 당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당근 맛이 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무로 만든 깍두기는 아주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원한 맛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양배추로 만든 김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맛있어요. 김치 만들기 힘든 곳에 사신다면 이렇게 만들어서 드셔도 될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